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보험 기억나실까요? 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질환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젊은 뇌졸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젊은 연령층이 비만, 음주, 흡연 등 뇌졸중의 원인에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뇌졸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혈액, 영양소, 산소 등을 공급해주는 혈관, 빈번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 든든하게 준비를 해놔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혈관보험입니다. 2018년도부터 손해보험사들이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담보를 구성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더불어 협심증,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담보로 현재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뇌혈관진단비, 허혈성 심장진단비도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의 100% 범위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뇌전증, 뇌척수염, 뇌염이나 부정맥 빈맥, 심부전, 심장막염, 심근병증 등 포함하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특정 뇌혈관 담보들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업셀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왜 2018년도부터 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는 이전에 보험을 이미 가입했다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입하셨던 것이 CI보험이라면 더더욱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CI보험은 중대한 혈관질환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이라는 약관상의 정의가 해당이 돼야 보상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기 전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증 질병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심하게 부풀게 되어 터져버리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과거에 CI보험을 가지고 있던 고객분이 계셨는데 작년 2월경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셔서 그에 대한 비용 청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CI보험이었기에 담보 가입 금액들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게 CI보험의 특징인데요. 특히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게 될 경우 치명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치료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혈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보험을 사용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 유지에 힘쓰자고요. 이상으로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